Hey everyone, this is Tiger. It is a beautiful day to study English.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의 비법은 매일 하는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제 복습이에요. 그것은 거의 하지 않았었다.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제 설명했던 거죠. 설명은 그제 영상을 보면 됩니다. It has겠죠. It has barely been used.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는 예문입니다. It has barely been used입니다. It has가 붙어서 it's barely been used가 됩니다. 한글만 보고 세 번 시작.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그것은 마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제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세 번 한글만 보고 시작.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오늘 문장이에요.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그것은 where, 장소, 뭐뭐인 곳입니다. 의문사 주어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문사 주어동사. 주어동사라는 얘기는 이제 문장이 온다는 얘기고, 한 문장 앞에 의문사 where가 오면 where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한 곳 이렇게 해석하거나 어디서 뭐뭐하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계, 부사 뭐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영어 문장 만드는 데 문제없고 영어 문법 문제 푸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Wher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뭐뭐한 곳 또는 어디서 뭐뭐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모네라는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살았습니다. For 뭐뭐 동안 43 years 43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네가 43년 동안 살았습니다. 앞에 where가 들어가서 모네가 43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곳입니다. 그곳은 거기는 that 거기는 그곳은입니다. is입니다. 뭐뭐한 곳입니다. 모네가 살았던 곳입니다. 43년 동안. 그곳은입니다. 곳입니다. 모네가 살았던 곳입니다. 43년 동안.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발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그제 복습이에요. 그것은 거의 뭐뭐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그제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글만 보고 세 번 시작.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It's barely been used. 그 다음에 어제 복습이에요. 그것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어제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한글만 보고 시작.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It's facing south with a balcony. 오늘 문장입니다. 그것은 뭐뭐입니다. That is죠.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같이 읽고 계시죠?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큼 바보 같은 영어 공부는 없어요. 근데 왜 내 영어 발음은 안 고쳐질까요? 얼마나 발음해 보셨나요? 타이거 발음이 나쁘지 않죠. 수천 번, 수만 번 발음했습니다. 발음 한 만큼 발음은 좋아집니다. 발음을 하지 않았었다면 좋은 걸 기대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여자아이들이, 여자분들이, 그리고 어린애들이 더 발음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좋은 발음을 들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따라 읽었죠.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었던 더 많이 따라 읽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MP3가 많아서 더 많이 따라 읽었던,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따라 읽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따라 읽은 만큼 발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었어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죠? 좀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영어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옹알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옹알이라도 하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독서만 하셔야 됩니다. 답답하겠죠?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소리로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언어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재미도 있고, 그죠? 따라 읽으셔야 발음이 좋아지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혼자만의 발음으로 외국인한테 떠들고 외국인이 말하는 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혼자서 열심히 듣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세 번, 시작.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That's where Monet lived for 43 years.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뭐가 영어의 비결은 매일 그리고 복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